최명성의 바닥 탈출로 바닥권 유망 종목 이어서 발굴하겠습니다. MTNW 최명성 전문가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장은 조금 지수는 좀 더 제한적으로 좀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그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대북주가 좀 소폭 상승했고요. 또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장중 보면 세 번을 번갈아가면서 대북주와 수소차가 시속게임처럼 상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어제 수소차 중에서 그 풍국주정이 장중 15% 상승, 또 유니크가 6%, 또 세운이 6%, 동아화성이 한 4% 정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소차, 그래서 이제 자율주동차와 자동차 부품 중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세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원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2차 부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셋시 부품을 조달, 모듈을 제조하여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서는 한원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51%,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 순이익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헤드콘센서 국내 시장 점유율과 라디에이터 캡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400% 정도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2차 밴더군요. 세원. 네, 주가는 3,000원 선을 이제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920원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주십시오.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약 4월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가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눌림을 주고 있는데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의 그 특징을 보시면요. 작년 5월 달에 보시면 1,500원대 있던 주식이 갑자기 5,600원으로 약 2주 만에 350%, 약 3배가 뛰었습니다. 급등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올 보시면 올 1월 달에 보시면 약 2,000원대 있는 주식이 5,000원까지 4,600원으로 130% 일주일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18년 동안 전 종목을 2만 번 가까이 보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왕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물론 또 회사도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시장이 괜찮을 때는 뭐 10개 중에 8개 정도는 거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과거에 300%, 또 예전에 약 120%가 급등했는데 현재 그 차트상 볼 때는 3개월, 4개월 정도 바닥을 잘 잡았고요. 요즘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고 있어서 차 부품주는 이렇게 명분만 걸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도 이 부분에서 급등을 좀 했고요. 다시 이 패턴을 보면 주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요 근래 보시면 주봉이 바닥을 지지하면서 계속 상승 패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가 2,900원인데요. 2,920원인데 2,900원에서 3,000원까지는 여유있게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3,7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정고점 부분 3,700원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은 수소차와 또 이제 자율주행차와 연결이 돼서 상승 시에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7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6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일봉과 주봉 또 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또 급등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고 가격대도 완만하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가지고 터뜨리고 있으니까요. 상승 시 매수 시 분할 매수, 상승 시 분할 매도를 약 세 번에 걸쳐서 해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자동차 부품업체 세원이었습니다. MTNW 최명성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